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다 사장의 자격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젊은 청년들이 특히 20대, 30대 아직 자립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고양이와 개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자기가 자립이 안 되는데 아직 딸린 애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나 고양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커리어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거기를 돌보는 데 쓰거나 개나 고양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독립을 이루기에 딸린 식구가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개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 마리 개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개 크지 말라가 일장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29살에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9, 30 때 독립을 했어요. 예수님도 아마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한 걸 알아요. 보통으로 남자들은 30이 넘고 여자도 30이 넘으면 그때는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가 직접 실현해야 될 나이로 봐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어른이야. 이제 더 이상 애라고 할 수 없어요. 요새는 20대는 조금 봐줄 수 있죠. 물론 법적으로는 18살부터도 어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회에서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하려면 30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도 30살에 집 나간 거예요. 30살의 젊은이들이라면, 30살이 넘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챙겨야 되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서른이 넘었으면 자기 길을 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해볼만하고 살아볼만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30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사업가, 여성 사업가들한테는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저보다 연배가 한 5살, 10살쯤 많은 한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거의 40 중반 넘어가는 상태였었는데 그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음식을 얻어먹지 못한 것을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나이에 그 어머니 욕을 음식 못 얻어먹었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어렸을 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여성 사업가들 지금 사업하면서 가정 지키고 같이 사업하고 사업도 이루고 아이들도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음식을 먹지 못한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배와 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가정을 다 일으켰을지라도. 그래서 저는 여성 사업가한테는 만약에 자기의 현실 세계에서 매번 끼니를 먹일 수 없다면 메뉴 세 가지만 확 공부하듯이 배워. 메뉴 이거 적어왔어요 내가 여기다가. 뭐 할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여기다 적어놨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여성 사업권 이거 받아 적어요. 이 새 메뉴 해서 집에 가서 화학 공식 배우듯이 백종원 프로그램 키고 똑같이 배워서 몇 번이라도 연습하세요. 왜 세 개냐면 하나 맨날 먹이면 안 먹으니까 딱 세 개만 하세요. 첫 번째, 갈비찜. 오, 예, 받아 적고 있네 지금. 받아줘. 둘째, 밥솥 카스테라. 그거 금방 배워 생각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프렌치 토스트. 요거 세 가지만 죽어라고 계속하라고. 그래서 세 가지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한테 이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것, 이 맛만 잘 기다려놓으면 평생 욕먹을 일 없어요. 45살 된 아들한테 투덜거린 소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 세 가지만 하면 그러면 그때 그것도 주면 돼, 갈비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책에 어떻게 적겠냐고. 여러분이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그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여러 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살고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 사람이 눈치를 보게 돼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받아야 되고 애정도 받아야 되고 거꾸로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삶이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제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인정받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굴까요? 두 사람이. 15살 때 나와 65살 됐을 때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사람이 지금 나이여야 되고 내가 늙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사세요. 내 눈치 보고 살아라. 15살과 여러분이 은퇴할 나이 65세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돼. 딱 두 사람만 눈치만 보세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청년 시절에
그렸던 사람이 나였구나. 도달아 보니까 그때 그게 지금 늙어서 보니까 후회 없었구나. 그러면 충분해요. 그 두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사실은 이제 사장들은,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장들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이걸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는 우리 결정이에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하나하나 개개인한테 아주 강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단 말이에요. 사장이, 좋은 사장이 많이 나타나고 좋은 사장 아래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실제로는 그것이 천국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는 여기가 현실 세계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현실 세계를 천국으로 믿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장들이 현재 천국을 만드는 사람,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어요. 좋은 사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사장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자산이나 실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거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 바뀌니까 바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바꾸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믿어요. 먼저 자기를 바꾸는 일이 자산이나 영향력을 가지는 일이에요. 나는 젊은이들한테, 특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세상을 바꾸려고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꿔서 그 힘을, 보유한 힘으로 나중에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힘을 가진 사장들에게는 인제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 그때 나서서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바꿀 욕심이 있다면 자산과 영향력을 확보한 다음에, 즉 스스로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여분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들어가시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걸 봤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저희 이제 농장 안에 쓰면 거기 땅이 끝에가 잘 안 보여요. 밭을 계속 갈아낸다고요. 뭘 심기 위해서. 그래서 밭을 갈고 나면 그 간 밭에 뭐를 심어야 되잖아요. 뭐를 심기 시작합니다. 계속 늘려가면서.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점, 생각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게 혹시 있어요? 아, 이거는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책을 읽고 자신의 지식의 지평이 점점 넓혀가요. 괜찮아, 넓혀가는데 그 넓혀간 울타리 안에다가 뭘 심으세요? 저는 울타리를 밀어내고 계속 그 농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안에다 그걸 키우고 나면 그 안에다 뭘 심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책을 보고 여기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긴 해요. 못 보던 관점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넓어진 다음에 그 넓어진 영역 안에는 도대체 뭘 심냐 이거예요. 내 걸 뭘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의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이 그 경계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책의 위험에 빠져갖고 오히려 책에 있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사고의 지평이 넓어져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책은 정답을 주는 거예요. 사장학계로는 정답을 자꾸 주잖아요. 이게 나쁜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게 나쁜 책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책 서문에 이것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 사고의 지평을 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넓어진 지평 안에 자기의 사고를 집어넣어서 차곡차곡 심어야 돼요. 농사 짓듯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옳고 그른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시 사고해야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썼어도 거기에 쓰레기 같은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미 방향성이 바뀌어서 그거에 반대로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로 사고의 지평을 연 후에 거기에 내가 가진 직접 내 작물을 그 땅 안에다 하나하나 심으세요. 이게 제가 독서를 할 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업 때마다 만날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압감이, 어째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알았을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대단한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앉아진다고,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눌러갖고 주저앉은 걸 피려면 어떻게 돼? 계속 무릎을 눕혔잖아요. 책도 읽으면 또 이렇게 되고 또 피라고. 이 피는 과정이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 책에 있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거의 의견을 받아들지 말지, 어떤 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다시 자기 마음속의 지평 안에 내 생각을 심어버리라고. 그럼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위인을 만나도 내가 똑바로 쓸 수 있다고요. 내 관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책을 그래서 산책이라고 표현해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내 걸로 소화해서 따로 만드는 것. 이 과정이 책 읽은 사람은 꼭 봐야 돼요. 이렇게 거의 3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와 있는데 책 한 권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독자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가셔서는 앞으로 책을 읽을 때는 열려진 지평 안에 내 생각을 따로 심어서 그 안에 내 작물을 따로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토리가 따로 나올 거예요. 책을 보는 관점도 틀려지고. 그러면 책의 피해가 없어져요. 안 그러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 거기에 나온 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난 것 같아 내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사실은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이 없고 하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왜 성공 안 했을까?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작은 성공을 하는 거는 대부분 노력으로 가능해요. 혹은 뭐 적당한 부자로 사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 가능해요.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루려면 운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사업에서 한 500억, 최소 500억, 300억 혹은 1000억 이상에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일꾼 사람들은 대부분 운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고 사업으로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 사업가 제자들 중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뭐 몇백 명 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자기 브랜드를 하나를 전국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를 또 성공시킨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는데 두 번째 브랜드 아무도 성공 못 시켰어요. 근데 한국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계속 아직도 태어나고 있다고요. 유명 브랜드들이. 그 유명 브랜드를 만든 사람도 누굴까? 다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운에 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노력이나 재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위에서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망하고도 언제든지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그것 따라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운이라니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에서 운이 없으면 대형 사업은 크지 못합니다. 대신 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운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운과 노력이 만나면 아주 큰 성공을 이루는 거고 운은 많은데 노력을 안 하면 잠깐 성공해요. 꺼져버려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운이 없으면 방향성만 계속 고민하다가 인생을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시대의 운에 닿으면 여러분은 대형 사업가로 크거나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작은 사업가이거나 혹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직 운을 맞이하지 못할 뿐이지 운을 만나서 크게 된 성장한 어떤 사람들을 그것 자체로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내가 운이 안 닿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사업이 큰 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 길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든지 일 같은 거를 보면 여러분이 보기엔 제가 막 되게 뭐 큰 성공한 사람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영역에서 내가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딱 한 발 밀짚한 것뿐이에요. 되게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 비해서 그냥 한 발 조금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몇 수 앞을 내려다보는데 사업은 사실은 한 수 앞만 내려봐도 그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게 바로 사업의 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직장이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건 다른 사람 경쟁자보다 한 발 앞에만 가게 하세요. 한 발. 많이 안 가도 돼. 한 발. 혹시 남자분들 중에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안 시킬 테니까 안 시킬 거야. 나는 10개도 못한다 하는 분 있어요? 10개 힘들다. 손 안 들어? 아무도? 하나도 못하시는 여자분들 있어요 혹시? 있네. 근데 이제 하나도 못하는 여자분들도 하루에 하나씩 늘릴 생각을 하면 100을 후면 아놀드 홍 잠깐만 일어나 봐. 아놀드 홍처럼 저렇게 100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100일 동안만 하면.
하루에 하나만. 내가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몸이 좀 마른 사람인데 내가 운동을 옆에서 예전에 했더니 같이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76개인가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하루에 하나씩 늘려간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지만 하루에 하나씩 늘리면 100개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세분해서 꾸준히 하는 거야말로 정말 큰 힘이라고 믿어요. 나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는데 100개를 언젠가 한다 그러면 되게 큰일처럼 보이지만 3개월 후면 100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하나씩 늘리는 거는 그게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축가라고 애쓰면 하나씩 늘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나 팔굽혀펴기를 100개 하는 몸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100일 후면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시켜 줄 수 있을까 해서 한 소리예요. 제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뭐를 굉장히 뭐를 유능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무슨 목표나 방향성이 생기면 정말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의사가 저보고 검사를 한번 받았는데 살을 빼라는 거예요. 한국 표준 몸무게가 얼마라고 그러면서 뭐 한 4, 5kg 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5kg 빼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패스워드를 그 몸무게로 바꿨어요. 그거를 갖다가 2년 쳤어요. 2년.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내가 내 생활의 습성이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단기간에 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냥 2년 하니까 2년 한 어느 날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내가 그 2년 동안 이게 치는 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패스워드를 번호가 공개될 가능성을 유지해가면서 그걸 똑같은 거를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2년 치니까 그 원하는 몸무게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2년 동안 4kg, 5kg를 빼려면 얼마나 조금씩 뺐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앞으로 찔려도 2년 걸릴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건 맨날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저 인생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거 아니고 좋은 대학을 막 우수한 성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저는 미달로 갔으니까 결국 미달로 갔더니 내가 꼴찌한 거 아니에요. 무슨 기능이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갖고 있는 거는 그 운전면허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거는 무언가를 꾸준히 끈기 있게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표를 노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그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면 하루에 한 개 더 하듯이 그거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껴보기 바래요. 이거는 엉뚱한 얘기를 얘가 좀 여기 사장학교에 지금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냥 얘기해봐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사장학교 사무총장 피지연입니다. 아니 나는 저 저음 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새 따라하는데 조금 흥분하면 또 목소리가 높아져. 내가 이걸 왜 적었냐면 살면서 보니까 목소리가 신용이더라고요. 아까 여기 아나운서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의 톤이 생각보다 그 사람한테 주는 크레딧이 너무 강해서 이걸 내가 한 꼭지 굳이 적었어요. 그 남자들은 한 톤 내려야겠더라고 목소리를. 한 톤 내리면 아마 신용 포인트가 한 100점은 올라갈 거야. 삶의 신용 포인트가. 왜냐하면 이 목소리에서 주는 그 신용의 정도가 그 삶의 영향을 되게 깊게 준다는 걸 알아요. 목소리가 너무 가늘거나 혹은 막 뒤에서 와서 끊는 목소리거나 아니면 짜증나는 목소리나 이런 거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용을 없애버려서 삶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삶에서 테크닉을 하나 배우고 싶으면 아나운서나 어디 뭐 이렇게 프로그램 보고 목소리를 한 칸 낮추는 연습을 좀 해봐요. 확실히 여러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게 저 목소리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거기 있는 거를. 어느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뭐한가 내가 4시에 와서 밥 만들어 먹는다는 무슨 조그만 쇼트 같은 게 하나 떠 있더라고. 그래서 하도 공항에서 심심해서 그거 밑에 있는 걸 봤더니 원래 댓글도 안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게 됐어.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회장님만 4시 반에 출근할 게 아니라 직원도 4시 반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삐죽거리는 거예요. 너만 일찍 와서 밥 먹니? 우리 직원들도 일찍 와서 밥 먹게 해줘 이런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한 건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삶에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삶의 태도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고운 눈으로 안 보고 비판하는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사람은 비판이 되게 무언가 철학적이고 깊은 통찰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해칩니다. 그게 그래서 삐죽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삐죽거리는 인생을 맞게 되죠. 종말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비판적인 사고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험담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결국 그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외로움, 금신, 걱정 뭐 이런 거로 그냥 매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 종국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거나 혹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것을 모방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좋은 점을 자기 안에 드러놓는 게 더 현명할 거예요. 자, 이제 돈 얘기 조금 합시다. 현실적인 얘기. 여러분이 만약에 20%의 세금을 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축도 20% 이상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나 노후의 보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사람은 저보다 더 해야 돼요. 저는 최소한 40%는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크레딧 카드로 나눠서 분납해서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지금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매달 다 갚아요. 포인트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천만에 포인트 모이기에서 쓰는 이상한 돈들 있죠. 포인트를 모은다는 그 0.1% 1%도 안 되는 포인트 모으려고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더 여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1% 주는 걸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 1% 주기 때문에 더 쓰게 되거든. 1%는 모으지만 쓰는 건 두 배를 쓰고 세 배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오늘 다 없애버리고 현금으로 그 돈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카드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금 안 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은 미래의 소득을 가졌다가 현재 쓸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자본이 모일 때까지, 즉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는 그걸 모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 농장에 닭이 있는데 내가 닭을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합시다.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있어. 그런데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 키우면 알을 하루에 몇 개나 날까? 이틀에, 3일에 두 개 날 거예요. 하루 걸르고 두 개 나고, 하루 걸르고 두 개 나고. 그럼 보통 하루에 하나씩은 먹으니까 매일 먹어도 모자라지. 그래서 내가 매일 뭘 먹으면 나는 닭장에 닭을 평생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저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닭이 알을 품으려면 알이 20일은 모아야 돼요. 알 20개는 품어요. 그걸 품으면 한 15개 정도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알을 계속 푸짐하게 먹고 싶고 그걸로 닭장을 채우고 싶으면 이 암탉이 알을 낳아서 15개, 20개 모을 때까지 참아야 돼. 그럼 한 달 참아야 되는 거야. 병아리 알을 안 먹고. 이게 급여로 생각하면 1년, 2년 모으란 얘기예요. 요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다면은 무한급수로 늘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몇 달 참은 걸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마리다 그거 죽으면 끝인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두세 달 참은 거로 전 인생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세금을 20% 내는 사람이면 이거 국가에 내는 거잖아. 나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그게 최소한 20% 이상 내서 보유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해서 투자해서 투자하는 돈이 내 사업에서 키워서 버는 돈을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게 돈을 지금 더 버니까 저축 안 하고 세이빙 안 하고 계속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20% 세금 내고 20% 저축하면 나는 못 사는데요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의 길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모시는 사람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어려워하는 상황이, 왜냐면 노인네들 그러잖아요. 이제 부양을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려워하잖아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혼낼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슬픈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건 되게 좋은 점이 아니라 슬픈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남겨두라고 권유합니다. 그것이 선생이건 혹은 친구이건 혹은 뭐 아내이건 배우자이건 상관없이 한 명은 남겨두세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한 사람은 나를 혼낼 사람 남겨놓기 바라요.
나는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를,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남한테 되게 떠벌리기 좋아하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단지 부끄러워할 때 뭐가 부끄러워하냐면 그 실수나 실패를 가렸을 때, 혹은 동일한 실수를 또 했을 때, 요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어젠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몇 번 실패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방으로 내려오라는 소리에 오기가 생겨서 계속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해서 실패하는 아들을 지금 두고 있다고? 이건 대단한 자랑이에요. 한번 제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친구가, 한 사람이, 형님 저는 한 번도 실패 안 했는데요, 돌려서 욕하더라고요. 내가 대고 그랬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했지, 당연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 시도해보고 실패한 사람한테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에게 숨기지 말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실패에 대해서. 실수, 실패 괜찮아요. 그것이 용인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하나의 칭찬으로 생기는 문화가 이 안에 만약에 열어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그 도전의 실패에 대해서 자극을 또 받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성공이 일어날 거예요. 원래 한 번의 성공이라는 세상에 없어요. 실패가 씨앗이 돼서 그게 곡식처럼 내려앉아서 비료가 된 다음에 성공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가 실제로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패하는 걸 갖다가, 나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실패했다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는 성공학 개론이 아니라 실패학 개론이 수업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 사람의 실패의 그 공통점을 찾아서, 실패는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성공은 공통점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런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배워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나는 성공학 개론보다 실패학 개론이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뭐 했는데 실패했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세요. 단지 하나 조심할 거는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타적인 행위가 가장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가끔 저를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내가 하는 행동의 일부는 이타적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되게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저는 사장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저한테는 수입도 안 되고 사실은 저한테는 경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 개인 수입이 워낙 높잖아요. 여기 안 오는 게 더 돈을 벌어. 근데 왜 이걸 할까? 이 사장들을 바꾸면 무언가 세상이 좀 더 바꿔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겪은 여러 실패를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패만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몇 년에 혹은 하나의 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그리고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그날 인생이 바뀌어서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행위가 사실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득이 누군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한테 오지 않더라도 나한테 올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사회 현상이 오든지 뭐 즉각적으로 우리 자식이 받든지 아니면 내 주변이 받든지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나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위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살아보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결국은 지나고 나면 더 이익이더라고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순간순간 챙기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고 끝까지 종말이 좋은 적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타적인 행동은 도덕심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타적인 행위가 여전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악마와 부자가 되는 계약을 맺었더니 계약서의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비책이라고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목표가 있다면 이 악마가 써준 첫 번째 글이 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다고, 이걸 했고 이걸 지금도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강의 안에서 악마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이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요거면 다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보다가 대충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런 데서 교훈집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가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숙제로 내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해보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 인생까지 지금까지 왔는지를 쭉 자기 자랑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사람들 각자 각자가 얼마나 다양한 인생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헤쳐나간지 거기 다 보여요. 사실은 자랑을 듣고 있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을 3천 명을 만나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평이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는 건 되게 간단하구나. 그냥 죽기까지 노력하는 거 이것밖에 없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안 먹힐까? 우리는 왜 비책만 찾아다닐까? 성공의 7가지 뭐 방법 이런 거 성공한 사람들이 써서 하잖아요. 막상 성공하지도 않고 책 팔려는 사람들이 그러고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더 매력을 느끼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악마한테 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하면 돼. 그래서 신이 우리를 돕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한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신이 여러분들을 성공한 어느 자리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이 뭐 사랑을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오늘부터 사랑해서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주변에다가 만날 기회를 준다고요. 그 주변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행복이 어느 날 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 안에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행복할지 안 할지를 자기가 결정하게 만든다고요. 원래 신이 이런 방식으로 해요, 사업을. 어제 봉원사 가니까 바구니 엄청 달아났더라고요. 아니 신인데 왜 바구니 그거 뭔 줄 알아요? 다 축원해갖고 돈 낸 거야. 색깔마다 돈도 틀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여기 지금 봉원사 스님이 안 와서 내가 욕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예요? 그 돈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돈 버는 건 못할까? 돈 버는 것만 못하더라고. 그리고 그건 사람 시키더라고 꼭. 근데 그게 신이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무언가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사랑도 성공도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베푸는 건 신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사업 기회가 없을까? 나는 사업을 어떻게 찾을까? 나는 어떻게 성공할까? 정말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주실 분이에요. 그 기회를 잡는 건 우리 몫이죠. 농담으로 그런 소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려고 그렇게 빌었는데 복권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한테 따졌어요.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왜 복권 당첨 안 해주냐고. 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복권도 안 사고 지금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나이 든 선배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선생이 많다는 걸 알아요. 진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농경사대 이야기예요. 농경시대에는 노인의 정보가 우리한테 즉각적인 삶의 가치를 줬으니까 이 말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제가 나이 연배 좀 있는 선배나 친구들 만나보면 이야기 화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경통이고 하나는 골프 얘기예요. 저는 둘 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하고 친구하세요. 나이 든 사람하고 해봤자 맨날 신경통 얘기만 하게 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친구로 두는데 연배가 50쯤 넘으면 내가 딱 주의하라는 거 있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동기 맺어서 같이 자리에 참석하고 놀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신경통 양만 정보만 얻어와야 돼. 동기 친구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젊은 사람들을 리더로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여성들도 이제는 남자 위에 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여성 상사를 모시는데 능숙해야 돼요. 이게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젊은 사람과 여자를 상사로 모실 수 있는 능력,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기꾼과 사업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공하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관점을 이해하시고 실패해도 사기꾼이 안 될 수 있도록 신용을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장들이 그래도 많이 왔고 제 제자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저는 사장이란 자리는 내가 가르치긴 하지만 선한 자가 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장이란 자리는 괴물을 관 자리예요. 이 사장이란 자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장은 사실 괴물이에요. 저는 이 사장들을 통제할 수 있는 괴물로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괴물이 되는 건 좋아.
괴물이 돼야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대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되면 그 힘과 영향력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우리는 선한 자가 착한 자라고 하지만 착한 자가 고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다음에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바래요. 얘가 제가 사장 제자들한테 따로 이게 부탁하시고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마칠 때 내가 지금 돌아다 보면 저는 지금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가질 것도 다 가져봤고 우정의 끝까지도 봐갖고 되게 이쁜 여자랑 살아봤고 그리고 정말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뿜하는 제자들이 있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그리고 저는 가족 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집안의 가족들의 그 문화가 사업가 치고 사업가를 넘어서라도 우리 이런 문화인 집안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살면 꽤 오래 막 오래 이걸 누리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욕망인데 이게 너무 행복한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만감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 듣고 한번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저처럼 이렇게 해주셨으면 딱 좋겠어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난 진짜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지금 죽어도 딱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막아서 못하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인생을 살려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실패하고 그 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인생을 마쳤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저라고 모든 것을 내가 해서 다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되게 보람있게 살다 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65살이 돼도 아 그때 65살에 내가 나를 지금 돌아다 보면 괜찮았네 가도 되겠네 이런 소리 할 수 있게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쓰지 못한 이야기예요.